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오늘은 이 셀프 세차장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시고 좀 복잡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셀프 세차장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프 세차장에 있는 장비들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죠. 자, 맨 먼저 우선은 셀프 세차장이 과거와는 다르게 동전을 사용하는 세차장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전부 다 세차장에서 나오는 그 전용 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카드 사용 방법, 아니 발급하는 과정하고 그러니까 충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맨 먼저 세차장에 오시면은 사무실 앞에 카드 발급이나 혹은 충전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금을 투입을 해주시고, 신규 발급으로 하실 거면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만원짜리 세차카드가 나와요. 충전된 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만원이 충전된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만원짜리 카드로 바로 세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기기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사용이 안 되고 만원짜리 이상부터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차장에 오시면은 그러면 현금만 계속 들고 와야 되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옆에 보통 사무실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세차장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신용카드로 충전이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신용카드를 들고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문의하시면은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는 세차장이 무조건 현금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 충전했으니까 세차비로 한번 넘어가도록 가볼게요. 할게요. 자, 카드 충전을 하신 다음에 아마 먼저 주차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세차비 주차를 하시고 카드 충전을 하시고, 네, 이 앞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곳에 고압 세차, 거품솔, 럭스 세차, 스노우폼, 화보 세차. 좋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이 거품솔하고 왁스 세차는 요즘 사용을 잘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보다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왁스가 나온 게 아니고, 거품솔은 여러분들의 차를 망치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나머지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압 세차를 먼저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드를 인식시키고, 있고, 원하는 버튼을 눌러주고, 고압 세차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총을 당기지를 않으면은 수압이 약합니다. 총을 당겨야만 힘이 좋아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스노우폼 세차를 하고 싶어요. 스노우폼 세차를 누르면은 눌리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스노우폼 세차하고 하부 세차는 별도의 요금이 따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또 한번 대고 원하시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스노우폼을 한번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노우폼 준비해주세요. 네. 스노우폼도 마찬가지로 이 총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처음엔 제가 안 잡아볼게요. 보세요. 잡아볼게요. 요즘 들어 사실 거품솔을 사용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스노우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노우폼이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인스타에서 사진을 봤다거나 세차장에서 이렇게 막 거품으로 덮여놓은 사진들이나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스노우폼이나 혹은 펌건이라고 하는 세차장 이름의 명칭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로 그냥 사진도 찍고 제일 감성 터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부 세차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그대로 자동차의 하부에 있는 이물질들이나 염화칼슘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진흙이라든지를 다 떨궈낼 수 있는, 깨끗하게 세차를 할 수 있는데,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이 아래 보면은 물이 나오는 노즐들이 있어요, 바닥에.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삐딱하게 되면은 세차가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주차칸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하부 세차가 잘 될 거예요.
눌러주시죠. 이상식으로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제가 물을 막겠죠? 들어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난 그걸 원하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끓여볼게요. 화부재 차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가난 수업으로 많은 물의 양이 나오기 때문에 세정 효과는 정말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매번 올 때마다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도 한 달에서 한 세 달 사이에 한 번씩은 해주시면은 차량에도 좋습니다. 이 화부세차는 그 뭐랄까 이 하단의 이 부식 방지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또 그리고 세차장에 이렇게 진공청소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공간들은 드라잉 존이라는 공간이죠. 물기를 마르고 왁스를 바르고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차 공간마다 진공청소기가 하나씩 달려붙어 있는데 진공청소기는 진공청소도 가능하고 에어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내서 뭐 실내에 있는 먼지를 털거나 물기를 털거나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발급받았던 카드로 사용을 해볼게요. 카드를 한 번만 찍어주면은 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에어, 진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진공을 누르고 이렇게 땡기면은 땡겨진다는 거. 들고 계세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에어도 에어 버튼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은 이렇게 바람이 잘 나온다는 거. 나한테 뿌리. 그리고 셀프 세차장에서 이 개소대라는 이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 타월을 빨거나 아니면 버킷에 물을 담거나 물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공짜긴 공짜인데 사실 여기서 물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세차장 자체가 물을 장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바가지에다가 차에 부어오면서 뭐 세차를 한다던가 걸레를 빨아가면서 막 자꾸 세차를 한다던가 좀 이런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개수대는 오로지 뭐 버킷 물을 받거나 혹은 뭐 그냥 내가 더러운 타월을 빠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줬어요. 근데 정말 간단해요. 그냥 카드로 충전받아서 이 안에서 돈을 쓰면서 세차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저 뒤가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장에서 레이싱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엉 막 들어오시는 분들. 근데 여기는 차들이 다 정차되어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과속하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차장에 들어오실 때는 절대적으로 한 30km 미만, 20km 미만 이런 정도로 천천히 들어오셔서 여유롭게 좀 운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도 이 베이에서도 그렇고 드라잉공에서 그렇고 사용했던 물품들은 다시 제자리에 닦아주시는 그런 매너가 필요합니다. 뭐 지금 보면은 세차장에 그 높은 차들을 위한 사다리도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 뭐 기타 서비스류들이 조금씩 세차장마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막 내가 썼던 건데 막 아무데나 방치해놓고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쓰기에도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게. 그렇지. 엄밀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젠틀한 세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물품 정도는 그냥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건 아마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상복구는 기본. 그리고 이 세차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차를 하고 청소를 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차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 정도가 허용이 돼요. 근데 뭐 그런 거지 뭐랄까 커피 마신 그 빈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껌종이라던가 아무튼 그냥 손바닥보다 작은 그런 쓰레기들은 세차장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악의적으로 큰 쓰레기를 들고 와서 버리거나 내가 발판 매트를 내가 좋은 걸로 바꿨다 해서 매트도 갖다 버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에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또 막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는 모습 보면 사실 그 세차장이 이용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시면은 운영하시는 세차장 사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쓰레기는 그냥 되게 작은 그런 쓰레기들만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셀프세차장을 잘 이용하기에 좀 어려워하시거나 내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세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동 세차도 있을 거고 남한테 맡기는 손세차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이 셀프세차도 있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 손으로 가장 관리를 잘 해주는 셀프세차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차를 정말 신차 느낌 그대로 오래오래 잘 관리가 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초보자 가이드 영상으로 이 1편 셀프 세차장 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2편, 3편 이렇게 계속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 테니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내 차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프리워시가 뭔지, 왁스는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타이어는 어떻게 하는지, 광택이란 무엇인가, 그쵸, 뭐 그런 것도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차 문화를 잘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되게 어려워하는 프리워시에 관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 프리워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